자, 우리 동아시아사 해설 강의 먼저 들어가 볼게요. 1번부터 차근차근 문항을 들어가 봅시다. 자, 1번 문항이요. 산사파트에서 출제가 됐겠죠. 기역 지역을 지도에서 올케 고른 것은 이미 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왼쪽에 있는 것이 조문토기, 그리고 오른쪽에 동탁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문토기는 일본의 신석기 문화, 그리고 동탁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야요이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일본을 고르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 마에 해당이 됩니다. 2번 들어가 볼게요. 연평으로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연평 문항 대비해서 연표특강의 내용들을 여러분들 꼼꼼하게 학습해 놓으시는 거를 강력하게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다음 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연패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6평이나 9평이나 분석은 다른 강의에서 훨씬 더 자세할 거기 때문에 해설 강의에서는 이런 자세한 해설보다는 포인트를, 어떻게 평가원의 트렌드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답률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게 65%라고 나와 있지. 자, 주류성은 멸망한 백제의 근거지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백제가 이미 멸망했다라고 하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제는 언제 멸망했지? 백제 멸망의 상황은 660년의 상황이었어. 두 번째 자료를 봤더니 백강어기에서 외국 군사와 대치해서 네번 싸워서 모두 이긴다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백강 전투가 벌어지고 있잖아. 63년. 그러니까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과 상대편에서는 백제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백제를 다시 부흥시키려고 했던 세력, 백제랑 일본의 연합 세력이 붙어서 백제랑 일본의 연합 세력이 패배했던 게 바로 백강 전투였죠. 자, 백강 전투가 일어났던 시기랑 관련된 연표를 잡아보면 될것 같아요. 자, 해당 내용들을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북위의 화북 통일은 439년이었어. 그리고 수나라가 남북조를 통일한 게 589년의 상황이었죠. 여기가 조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못하는 그런 연표이기 때문에 고대파트의 연표도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당나라 618년 건국이고, 다이오율령이 반포가 된 것이 701년의 상황이기 때문에 663년의 상황, 이 상황은 3번 다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나라 시대에서 회의적으로 천도를 했던 거 710년의 상황, 해양크로 천도한 게 794년의 상황이죠. 자, 연표특강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랑 연표를 정리를 해볼 거야. 지금 상황이 나와 있는 게 660년 백제 멸망하고 663년에 백강전투 벌어지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었죠. 여기 나와 있는 선생님 교과서 4종, 3종, 2종, 1종에 따라서 색깔 다 다르게 표시를 해놨잖아. 이런 내용들 보면서 선생님이랑 연표특강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번 들어가 볼게요. 정답률 88%라 정답률이 낮지는 않아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정답률이 그렇게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사를 전반적으로 쉽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뭐라 그랬지? 총평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한 문제도 수월하게 넘어가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사료 해석을 기반으로 다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료를 다 꼼꼼하게 해석을 해야지 정답이 나오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은 문항들도 쉽게 느껴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체감 난도를 올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아. 봉건이 변화해 군현으로 되는 까닭을 안다면 봉건제와 군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봉건제는 권력이 어떻게 돼? 지방으로 분산되고, 군현제는 중앙으로 집중이 되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군현에서 다시 봉건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생각을 해봐. 원래 봉건제였다가 춘추전국시대 때 일부 지역에서 군현제, 그리고 진나라 때 전국 단위 9년제가 도입이 됐다가 한나라 고조시기에 두 개를 짬뽕했던 군국제가 나오고 한무제시기에 다시 9년제로 바뀌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년에서 다시 봉건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9년제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다시 봉건제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봤더니 사람들은 이거 진시황이 세웠던 진나라잖아. 제후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망했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진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봉건제 안 하고 9년제 하니까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봉건제로 돌아가요. 라고 한나라 고조 유방식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사실 다시 완전히 봉건제로 돌아가는 거 옳지 않다. 핵심적인 부분은 뭐예요? 여기에다가 핑크색, 현관문에 쳐봐. 봉건의 의도를 9년에 담는다면 천하는 치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통해서 9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군국제랑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정답은 바로
보이게 돼서 3번입니다. 군국제가 시행된 배경을 조사한다. 나머지는 다 유의미한 선택지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되는 선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료 해석 연습으로도 좋은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정답률은 높지만.